이겼습니다. 네. 루징 시리즈. 네, 루징이긴 하지만 오늘 이겼습니다. 아, 항상 유종임이라고 마지막 경기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이겼기 때문에 즐겁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또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바로 LG의 구회장님께서 타기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마냥 또 기뻐할 수만은 없고 그분께서는 제가 알기로 또 야구에 굉장히 애정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90년, 94년 우승을 또 그렇죠. 목격하시고 그렇죠. 그 이후에 결국 LG 우승을 못 보고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운명을 하셨습니다. 애도합니다. 네, LG 회장 우리 구본모 회장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경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됐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네, 우리 특히 하나 팬들의 그 조롱 말이죠. 그렇죠. 쓰레기야. 예? 쓰레기야. 예, 어쨌든 말이죠. LG 팬들은 그렇게 농락하고. 그렇죠. 댓글로 조롱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겼습니다. 네. 네. 오늘 경기 통쾌하지 않습니까? 통쾌하죠. 네. 하지만. 네. 그, 루징 시리즈로 일요일을 마무리했다는 거에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한데. 루징 시리즈보다는 마지막 경기 이긴 걸로 갑시다. 그렇죠. 네. 네. 유종의 미를 얻은 걸로. 유종의 미로. 네. 유종의 미로 했지만. 네. 오늘은 최은성과 김현수의 백투백 홈런이 나와서 아~ 굉장히 좀 뭔가 좀 많이 뻥 뚫리는 네.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 뒷발에 지잡은 거죠? 뭐라고요? 네? 소 뒷발에 지잡기. 소 뒷발에 지잡기요? 네. 그게 뭐예요? 그런 말이 있나요? 어쩌다가? 어쩌다가? 아~ 네, 나오면 말도 안 돼, 속담 하나 주무셨네. 쥐가 보통 소의 뒷발에 깔려 죽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네. 죽지 않습니까? 지금 지어내신 네. 거죠? 네. 저기 주신 분씨 기회. 왜 그러시지? 저기 기회 줄 때만 얘기하세요. 네. 네. 정말 불편해요. 그러지 말이죠. 그나저나 저기 우리 용인아 씨는 백투백 홈런이 뭔지 알아요? 아, 그 뭐예요? 아, 야, 쉽게 얘기하면 네. 네가 한번 웃겼는데 나도 웃기는 거야. 아~ 한마디로 네가 홈런을 쳤는데 나도 홈런. 그 다음 순서에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요. 연타석으로 홈런을 쳤다는 얘기 아니야? 아, 쌍방으로. 쌍방. 쌍방이라고 하면은 양쪽이 친 거기 때문에 하나 아 연장 그렇죠? 연장 그렇지 연장. 네. 오늘도 술 먹고 내일도 술 먹고 눈 먹고 그렇죠? 아 연장 네. 그런 거 네. 시키는 것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아 그런 사람 이분 소개를 안 했네. 아 사람 누구죠? 아니 누구예요? 당신 소개를 해줘야지 왜.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LG 네. 팬이었었는데 네. 눈을 떠보니까 또 LG 팬인 네. 강상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생긴 거는 박지성 선수 닮았어요. 아~ 네, 이피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 네. 좀 잘생겼는 것 같아요. 예, 프로 축구선수. 아니, 박지성 선수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그렇죠.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네. 길쭉한 박지성 느낌. 네, 얼굴 길고 눈 작으면 다 닮은 연예인으로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아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박지성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앞으로 영규 씨하고 우리가 또 균 씨가 이제 같이 있는데 네네. 아, 이번에 또 바쁘면서 못 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또 우리 아, 강상원 씨의 또 활약을 우리 쌍놈 배틀 시청자분들께서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3연속 이 그 세 경기 연속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루징 시리즈이긴 하지만 루징 시리즈인데 네. 페인이 뭐라고 볼까요? 페인은 항상 네. 그 고질병이죠. 그 암 유발 공격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찬스 때마다 2차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2차전. 9회 말에 네. 1-3루에서 유강남의 병살타가 그냥 외야 플라이만 됐어도 동점이 됐고 아 어제 경기요? 그렇죠. 아 어저께. 그거 진짜 아깝습니다. 네, 2차전 네. 아니 플라이를 쳤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워낙 어제 여유도 있었는데 그렇죠. 안쪽 몸쪽을 파고드는 직구를 네. 잘못 쳐서 땅볼이 돼서 5-4-3으로 이어졌죠. 근데 그때 이제 외야 플라이만 됐어도 동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타선이 저희가 이제 상위 타선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타선이었었는데 그게 가장 아쉽고 저희도 투수력이 뭐 막강하다 보니까 네. 그게 가장 아쉽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말씀을 드리면 결론 지으면 암 유발 공격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그리고 어제 말이죠. 어제 경기가 저는 오늘 경기를 이겼으니까 됐고 네. 어제 경기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에 그 병살 당했을 때 쿠바전 한국전 그거 기억나요? 올림픽에서? 아 그거랑 똑같았잖아요. 정대현 투수가.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언더핸드 아. 해가지고. 예나 씨, 네. 병살이 뭔지 알아요?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았어요. 쉽게 얘기해 줄게요. 네.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아~ 이제 알겠죠? 니 죽고 내 죽고. 그렇죠. 아유 참 어쨌든 말이죠. 그 코바전 때 똑같은 그 모습이 생각이 그렇죠. 나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말이죠. 그 수비 그거 하나는 진짜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너무 아까웠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루징 시리즈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봤다면 뭐가 있을까요? 희망은 제가 용병으로 비싼 네. 그 달러를 지불하고 데려온 용병 가르시아가 있는데 3루를 보고 있지만 양석환 선수가 3루 수비를 굉장히 어제도 잘했었고 오늘도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석환 선수? 양석환 선수 3루 네. 수비 네. 그리고 최은성 선수가
삼성전 마지막 전에 그 5타수 무안타를 기록을 했지만 네. 한화전 금요일 토요일 경기에서 멀티 히트를 치고 아, 그렇죠. 오늘도 홈런을 치고 그래서 최현성 선수가 약간은 좀 다운이 될 수 있었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좀 위안거리가 되기도 했고 오늘 선발 차우찬 선수도 요즘에 계속 잘 방어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렇죠.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좀 긁히고 직구 구속도 좀 많이 나왔고 148까지 네. 나온 걸로 아까 중계에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면과 커브, 슬라이더가 오늘 좀 잘 돼서 다음 경기에서는 차우찬 선수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3연전을 보면서 투수하고 타자로 나눠서 봤을 때 투수는 윌슨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요. 투수는 제일 윌슨이고 타자는 전 최은성 선수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4월달 이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양석환하고 최은성이 가장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반대로 박용택이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박용택 선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예? 박용택이 되고요? 그냥 치킨집이나 해야 돼요. 아, 너무 치킨. 너무 늙었어. 아, 너무 늙었어. 너무 늙었다고요? 네. 지금 본인 몇 살이죠? 46세입니다. 목이 본인이 지금 46인데 그분한테 박용택 아직 마흔도 안 됐어요. 마흔입니다. 이제 마흔이요? 네. 어쨌든 79년생. 하시면 뭐 이제 네. 그만 어쨌든죠. 아 근데 어쨌든 닭을 튀게 해야 된다고요? 네네네. 정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나 팬들이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하나가 닭을 상징하는 거라서. 아 그래요? 예예. 예. 진짜요? 네 진짜요. 하나 치킨스. 네 하나 치킨스. 네. 좀 그런 식. 잘 얘기했어요. 잘 얘기했어요. 네네. 우리가 좀 하나 팬들 때문에 좀 열받는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게 지금 우리 열받게 한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그 하나가 계속 최근에 항상 꼴등을 하고 하위권을 맴돌았었는데 네, 네. 계속 전패. 오늘까지 이제 6경기를 했었는데 오전 전패였었고 그렇죠. 예, 수입을 뭐 더블 수입도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롱하고 뭐 저희는 뭐 많지 않습니까? 뭐 DTD 뭐 7G 뭐 이런 얘기 이제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5연패에서 막은 거네요. 이겼죠. 예, 이겼으니까 예. 우리 오늘 만약에 하나한테 졌다면은 6연패 될 뻔했죠. 그렇죠. 예, 이거는 막은 거예요. 올 시즌 전패입니다. 너 어떤 사람하고 싸웠는데 여섯 번 다 져봐. 기분 좋니 안 좋니? 근데 이번에까지 졌으면 진짜 쓰레기 될 뻔했어요. 네. 쓰레기 미는 거. 한 번에 이겨줘야 돼. 쓰레기 안 볼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LG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이겨주니까 이제 네.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럼 홍인아 씨 말 나온 김에 저는 이제 투수 쪽에 윌슨이 제일 잘했고 타자는 최은성을 뽑았어요. 홍인아 씨는 이번 3연전 중에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투수 중에서는. 윌슨. 아, 야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따라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윌슨 어떻게 생겼어? 막 던지시는 것 같아. 까박해요. 아이스! 야, 인종 그 비하 발언이야! 상대층 백인. 윌슨 백인이에요. 아, 그래요? 심지어는 의대생 가려고 의대까지 지원했던 애야. 요즘 탔단 말이에요. 자외선 때문에. 뭘 다 여기가. 아, 소사가 이제 흑인이고. 윌슨 백인입니다. 자외선이 네. 너무 높아요. 아 참. 그리고 저 우리 상원 씨는 3연전 중에 히어로 타자와 투수 고르라고. 아 투수 먼저 투수 쪽으로 보면 그래도 정찬원 투수를 좀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선발에서 안 고르고 선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선발은 로테이션이 있다 보니까 공으로 이제 거르지 않고 잘 나와준. 뭐 선발 투수는 뭐 원체 뭐 윌슨하고 소사는 네. 원체 너무 요즘에 소사는 굉장히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KBO 리그에서 네. 원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칭찬을 아낄 수가 없을 선수이긴 하지만 네. 불펜 이번 3연전만 봤을 때 그렇죠. 3연전만 봤을 때는 불펜에서는 너무 불펜 소모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정찬원 선수를 꼭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소사를 안 뽑는 이유는 소사가 못해서가 아니라 소사는 그냥 소사니에요. 소사잖아요. 그렇죠. 걔가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만큼 믿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사마저 만약에 자꾸 소사래. 소사마저 못해준다면 그렇죠. 그건 진짜 맙소사예요. 너무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소사는 기본적으로 잘해주는 걸 깔고 가는 기대감이 워낙 커요. 맞습니다. 네.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금 기둥이 되었죠. 네. 자 우리 현재 LG를 이렇게까지 망친 양상물 단장이 지금 현재 나와있는데 양상물 단장이 경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앉아서 봤습니다. 앉아서 봤어요? 네. PD들이 어이없어 하잖아. 누워서 볼래요? 그런 개그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선수 다 네, 빵빵 선수 다 방출시켜놓고 지금 우리 팀이 엉망인 게 지금 아니, 본인 탓인 거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 아니 이번 기회에 영상 오시 우리가 네. 한번 양상물 단장을 네. 우리가 한번 청문회 자 아니 여봐요 여기 그 정성훈 선수 왜 보낸 겁니까 도대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정성훈 선수 왜 알명수로 젠틀하게 생겼는데? 아 정성훈 비호감 정성훈이 비호감이라고요? 네.
본인은 거울 안 봅니까? 신고해야 되면 거울 맞아요. 썼습니다 집에 있는 거울. 자,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손주인 선수는? 손주인 선수 지금 유격수 이로써 지금 우리 LG 힘든데 손주인 선수가 네, 그건, 다 대신 네,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네, 저 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네, 팬들한테. 네. 고개 숙여 사과. 빨리 양성근 단장 사과해요. 시작. 손주인 감독, 손주인 선수 방출. 약을 보긴 봅니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말도 제대로 못한 거. 버벅대고 이상한 사람이야. 정말 불편해. 아 불편해요 당신. 왜 내 본 거죠 오늘? 진짜 사과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아니 안 하려고. 아니 그러면 아니, 양상문 회장님. 그러면 지금 LG 지금 이렇게 이 모양 됐는데 본인이 키운 사람 누굽니까 지금? 뭐 강승호라고 얘기할 겁니까? 네 강승호. 강승호 지금 못하고 있잖아 제대로. 앞으로 잘할 겁니다. 아니 같은 강신호서 강상호 씨 한번 얘기 한번 네. 해보세요. 그렇죠. 강승호를 키웠다고 합니다 지금. 그 강승호 선수를 키운 건 아니고 군대에 있는 동안은 키우진 않으셨죠. 방목하셨었거든요. 제가 말하기로는. 네. 잠깐 뭐 양상문 단장님께서 감독하실 때 잠깐 쓰셨나요? 네. 잠깐 썼는데. 잠깐 쓰셨죠. 사실. 그럼 바로 안 쓰셨잖아요. 지금 LG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게 그렇죠. 제 덕이에요. 사실. 아 진짜? 아, 네. 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진정한 LG 팬의 한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거 진짜. 아... 많이 불편한 상황이고 지금 네. 이 지금 저희가 LG 구단이 정말 프랜차이즈 스타도 많고 네. 정말 인기 구단인데 네. 너무 나락으로 빠뜨리고 나서 자기는 한 단계 진급을 해서 임원이 됐어요. 임원이. 아니 저는 이게 여러분 이거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회사도 회사 경영을 잘 못하면 그렇죠. 임원이나 뭐 회사 높은 간부들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만두거나 예? 책임지고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양반은 더 높은 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 분이 뭘 던집니까? 네, 역으로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럼 던져보세요. 그 LG의 잃어버린 15년 네. 있었죠. 네. 2000년 초반부터 그래요. 2015년까지. 네, 그래요. 15년 만에 LG를 네. 플레이오프에 올린 감독이 누굽니까? 대문구 싶네요. 그, 아니, 그때 당시에는 네. 양상문 감독이었죠. 근데 그 네.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태 감독이 그 전에 와서 형님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해놓고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의 그 잠재력과 분위기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네. 외압이 들어오신 거겠죠. 워낙 그 해설위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정한다. 네네. 언론 플레이가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아 양상문 회장이 그렇죠. 네. 언론 플레이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자 우리 홍예나 씨가 오늘 나오신 김에 양상문 단장한테 따끔한 일침을 한마디 주십시오. 우리 LG 팀을 이렇게 망친 장본인이에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저기요. 그쪽 분도 이쁜 건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지금. 왜 이렇게 아, 저도 싫어요. 오늘 굉장히 네. 불편한 누군가. 우리 쌍둥이의 어떤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 선장을 잃어버린 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양쪽에서 지금 비싸하세요. 네. 아, 야구에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네, 네. 네, 어쨌든 이분 못생긴 거는 뭐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아, 머리가 가발 같으세요. 가발에. 옷도 백설공도 입고 오셨네요. 아니, 그러자 우리 예나 씨 얘기 잠깐. 우리 예나 씨가 사실 뭐, 네, 네. 아, 우리 초창기 때 네. 우리 1, 2회 때 나오셔서 굉장히 또 좋은 네. 역할을 해주셨는데 네. 네. 얼마 전에 네. KBS 아침마당에 출연했어요. 아~ 네. 잘 됐습니다. 아침마당. 어떻게 좀 반응이 좀 옵니까? 네, 그냥 아줌마 그룹인 걸 깠어요. 아줌마 그룹이요? 아, 네네. 아, 커밍아웃 하셨어요? 네네, 커밍아웃 했어요. 그룹으로 가려다가 돌잔에서 아줌마로 깠어요. 그 오히려 어떻게 반응이 더 괜찮죠? 오히려 더 응원의 메시지도 많고. 뭐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네 명 멤버가 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봐야죠. 아줌마요? 네네. 아니, 이렇게 온 김에 오늘. 한번 팀 제가 또 쌍둥이들 통해서 팀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아 진짜요? 세컨드 홍보해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트로트 그룹 세컨드입니다. 저희는 30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년층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죠. 왜 10대 20대 걸그룹만 많은가요? 4, 5, 60대를 위한 진정한 아이돌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컨드 트로트 그룹 세컨드입니다. 아, 이분 많이 못해서 박수치네요. 네, 불편하네요. 어쨌든 뭐, 이 세컨드 활동 좀 잘해주시고, 네. LG 경기 좀 보고 오세요, 그리고. 네네. 네, 경기 아예 안 보죠? 아, 봅니다. 네. 아니, 이제 오늘 선수 이름도 한 명도 모르시고. 그리고 LG 팬은 좀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요. 네. 아까 그분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편집만 없습니다. 자, 우리 다음 경기가 이제 어떻게 되죠? 다음은 NC. NC. 아, NC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팀이잖아요. 어렵죠. 네, 지금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달에 몰락이 되고 있습니다. 양상문 감독도 그렇고 양상문 김병문 감독도 아 문들이 다 망했네. 네. 달에 몰락을 하고 있는데 빨리 다 한 거죠. 김경문 감독도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워낙 리더십이 괜찮기 때문에 선수들을 네. 잘 활용할 거고 네. 뭐 하지만 저희가 뭐 지금은 분위기 좋습니다. 마지막 일요일 게임 잘 했고 저희는 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네네. 그러면 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팀을 이렇게 망친 양상문 감독은 우리가 저 어떻게 NC랑 할 것 같습니까? 뭐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적을 얘기해보세요. 1승 2패? 1승 2패 정도? 아니면 0승 3패? 그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뭐. 우리 못하는 거죠 그러면? 1승 2패 할게요. 우리가 1승이요? 네. 저 방송을 너무 건성으로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상원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예상을 해봅니까? 저는 요즘에 그 이천웅 선수도 많이 뜨고 있고 네. 뭐 박용택 선수만 만약에 좀 살아나게 된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2승 1패 위닝 시리즈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1승 2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NC가 또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을 좀 너무 많이 썼어요. 네. 준비를 해서 체력적으로.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용택 타순을 좀 바꾸던가 잠깐 2군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군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곳에 네. 고만은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일단 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양상문 감독을 빼고 다른 멤버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쌍봉 배틀!